별점 4하 레이븐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이븐 아이템 상품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일반 상품, 기간제 상품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, 일반 상품에는 종합 상점, 추천 상품, 성장 패키지, 코스튬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기간제 상품으로는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총 181개 예,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추천 상품으로는 모글의 추천 상품 내용과 가격으로 통해서 강력상 추천, 헤븐스톤, 룬, 기타 해서 아까 29.69달러, 뭐 98.99달러 등 다양한 가격 분포를 통해서 상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. 코스튬에 대한 구성과 가격을 보면 휴먼과 엘프, 반고, 릴리스에서 총 8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까 뭐 크리스탈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달러 29.69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, 원화로 33만 원, 33,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 등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반 상품 및 기간제 상품 구성 및 구성 내용 및 가격 보면은 일반 상품에는 8개의 형태가 되어 있고 기간제 상품은 4가지 형태, 디럭스 상품 3가지, 토파즈 상품은 9가지, 다음 장비 연속 뽑기 7가지, 장비는 9가지, 물약 8가지, 크리스탈 및 골드는 12가지, 기타 로 16가지로 되어 있고요. 코인 상품은 4가지 등 다양한 코인, 골드, 크리스탈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레이븐 수익 구조를 마치겠습니다.